올 들어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 출력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회촌동에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지난 2016년 태양광 판넬 3,200여 개를 설치해 약 750kW 규모의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민간 태양광 시설에 출력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곳 역시 12차례나 발전 시설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올해도 강제 출력 제한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력 초과 공급을 우려해 전력거래소가 올해 처음으로 풍력 7만 9천 킬로와트, 태양광은 13만 9천 킬로와트에 대해 출력 제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일찍 출력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자들의 걱정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을 못해 생기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전력 생산 피크타임 때 갑작스런 가동 중단으로 설비 고장이 잇따르면서 발전 효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100도, 200도 이렇게 상승할 때 전기를 내려버리면 휀이 차단돼 버리거든.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인버터는 데미지가 상당하지. 저희는 억단이에요. 이거 지금 15년 바라보고 지금 저기 했는데 이거 아마 내일모레 가버리면은 누가 이거 배상을 할 겁니까? 급기야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이 강제 출력 제한 조치에 반발해 한전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수급량 예측 실패의 책임을 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도 생각도 않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줘놓고 이제 전기 남으니까 전기를 차단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황당하죠. 에? 이거 해서 우리는 빚도 물고 이자도 물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에?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 나쁜 짓 아니냐고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그 시키면 시키는 당하냐고.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건수는 지난 2021년 60여 건에서 지난해 130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28건은 태양광 발전 설비였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제3 해저 연계선이 올해 말 완성되면 출력 제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정부의 무제한 수용 조치로 제주에만 2천 곳 넘게 허가가 난 태양광 발전 사업.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피해가 현실화된 가운데 사업자들은 올해도 출력 제한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은 더욱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